근데 이건 지금 수량이 몇 개래요? 한 5,700개 정도 있습니다. 5,700개? 예, 예. 사뿌시면 한 만 개 정도 있습니다. 만 개요? 네. 100원, 100원에 판매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알겠습니다. 100원 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대박입니다. 100원, 1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원짜리가. 세무든 알리든 구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네. 안녕하십니까. 공급을 받았습니다. 오늘은 우리 같이 공부해요 세 번째 시간입니다. 제가 지금 여기 온 곳은 부산의 사상구에 와 있습니다. 두 번째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정말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이 채널에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세 번째 영상도 정말 기대를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 제가 오늘 찾아온 것은 부산의 제일툴이라는 또 공구 판매점입니다. 부산에서 정말로 공구들을 많이 취급하고 있고 크게 도매를 하시는 곳인데, 여기서 또 연락이 오셔서 제가 한번 와봤고요. 또 어떤 제품, 어떤 사연이 있는지 들어가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고, 오늘도 좋은 가격으로 제품을 구매하실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출하를 봐보겠습니다. 아직도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부산 제일툴 이사 조훈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사님. 네, 반갑습니다. 안 그래도 연락 주셨는데 또 어떤 사연이 있는지 또 한번 들어보려고 왔거든요, 제가. 저희 회사는 부산에서 30년 동안 도매업을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도매업을 하다 보니까 많은 제품이 들어오다 보니까 장기 재고가 남게 되었습니다. 공구 브라더스님 영상을 보고 좋은 취지인 것 같아서 저희도 도움을 받기 위해서 이렇게 연락을 드렸습니다. 이 제일툴은 어떤 제품들을 취급하는 회사인가요? 저희 회사는 제일타카, 선컴프레서, 등등 많이 제품을 저희가 직접 아이템을 추구해서 하는 회사입니다. 지금은 전국적으로 경기, 대구, 부산, 경남, 전라남도, 제주도까지 멀리 소매점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어떤 제품들이 또 많이 쌓여 있으셔서 저에게 또 연락을 주셨는지. 제품 한 6가지 됩니다. 네, 어떤 제품들인지 한번 나가서 한번 보시죠. 네, 가볼까요? 네. 아, 갈 때마다 항상 긴장됩니다. 얼마나 많은 재고가 있을지. 와, 야, 재고가 정말 많은데 여기 있는 것들인가요? 예, 맞습니다. 어떤 제품인지 하나씩 보여주시겠어요? 예, 여기는 3.6V 네. 충전 드릴입니다. 아, 이거 지금 3.6V로 사용할 수 있는 충전 드릴? 예. 이것도 한번 열어보면, 야, 이거 추억의 제품인 것 같은데요. 아, 이거 탄창식으로 앞으로 뺐다 끼우면 예, 맞습니다. 아, LED도 나오고. 앞에 지금 탄창도 지금 두 개가 들어있어서 예, 맞습니다. 비트나를 돌려서 끼울 수 있는 타입이고요. 예, 예. 야, 이게 지금 대략 몇 개 정도 있나요, 이사님? 한 1,000개 정도 됩니다. 1,000개요? 예, 예. 요거 지금 1,000개 정도 있다고 하시고, 또 다음 제품은요? 철필하고 패슬 심입니다. 아, 철필. 야, 이것도 근데 모든 공구상에 하나씩은 무조건 있는 제품이잖아요. 예, 예, 맞습니다. 와, 요게 이제 그려지는 펜이 아니라요, 요게 철심이라서 표시를 할 때, 모지에다가 표시를 할 때 보통 많이들 사용하시는 철심 펜입니다. 철펜, 홀더펜, 철 홀더펜이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야, 이거는 지금 한 개당 부피가 굉장히 작아서 이 정도만 해도 수량이 엄청 많을 것 같은데, 이건 지금 수량이 몇 개나 있어요? 한 5,700개 정도 있습니다. 5,700개? 예, 예. 일단 철심이 5,700개가 있고요. 또 있나요? 샤프심이 있습니다. 아, 여기 들어가는 샤프심? 예. 네. 이 홀더펜 심 같은 경우도 모든 공구상에서 재고로 가지고 있을 만한 제품인데요. 적색 홀더 심. 네. 몇 밀인가요, 이거? 2.0입니다. 2.0. 네, 예. 그리고 요것도면 2.0이고 네, 예. 색깔별로, 자, 지금 보시면 색깔이 전부 다 다르게 10개가 들어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재고가 그럼 얼마나 있나요? 사뿌시면 한 만 개 정도 있습니다. 만 개요? 네. 또 다른 것도 있습니까, 이사님? 네, 다른 거는 이제 원라인이라고 해가지고 수평 기준선 표시 장치를 해가지고, 이게 목재용과 철제용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목재용이 한 1,000개, 철제용이 1,000개 정도 있습니다. 야, 이것도 예전에 정말 많이 팔았던 제품입니다. 이거 메이드 인 코리아고 특허까지 내신 제품. 예,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면 몇 년 전에 소비자가 33,000원 가격으로 판매가 되었던 제품입니다. 이게 이제 목재 목수들 그리고 설비하시는 분들, 이렇게 수평 볼 때 목재에다가는 핀을 두 개 꼽아서 가로로 보시고, 그리고 철제에는 자석 두 개를 붙여서 또 수평을 볼 수 있는 역할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 네, 예, 맞습니다. 천 개씩 있다고요? 예, 천 개씩 있습니다. 와, 심각합니다 지금. 예, 좀 많이 도와주십시오.
자,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와, 너무나도 이게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요. 3.6V의 충전 드릴입니다. 이렇게 지금 좌우로 가정에서 간단간단하게 드라이버나 마이너스 드라이버를 펴고 쫄 수 있는 제품이고요. 구성품은 지금 이게 휴대폰 충전기로 충전이 가능한 5핀 타입이고요. 그리고 충전 케이블이 들어있고 앞쪽에 이렇게 비트나를 교체할 수 있는 건데 이거 어떻게 사용하는 거죠, 이사님? 이 제품은요, 이렇게 단창을 앞으로 밀고 또 이게 단창을 빼서 돌려서 원하는 비트 십자나 일자를 이렇게 돌려서 끼운 다음에 미시면은 비트가 나옵니다. 예, 비트 날도 마모될 수 있으니까 저희가 이렇게 여분으로 하나 더 추가로 더 드립니다. 야, 이건 진짜 홈쇼핑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됐었던 제품 중에 하나인데요. 탄창식으로 뺐다가 끼우면 비트나를 바꿔가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인데 이게 보통 판매가가 지금 원래 얼마 정도 되셨나요? 예전에 소비자가가 3만 원 정도 했습니다. 그럼 이거는 지금 얼마 정도의 판매를 해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한 15,000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000원 정도? 네. 이걸 제가 지금 인터넷에 검색을 좀 해보니까요. 이런 타입의 3.6V 충전 드릴의 최저가들이 한 17,000원, 18,000원 정도 선에 있더라고요. 근데 15,000원에 드린다고 했을 때도 물론 메리트가 있지만 크게 안 하다 하시니 요게 또 마이크로 5핀이더라고요. 지금 요즘 다 C타입인데 5핀입니다, 5핀. 그래서 이런 걸 감안했을 때 9,000원 정도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한 7,000원 정도로 손해봐야 되는데 그냥 그렇게 9,000원 하겠습니다. 야, 3.6V 충전 드릴을 9,000원에 살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세상에 없는 단가입니다. 네. 제가 또 마찬가지로 다 사가고 싶지만 저희 또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또 이렇게 제가 또 진행을 해드릴 거고요.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당 구매하실 수 있는 구매 제한을 걸 겁니다. 개수를. 그래서 한 분이나 두 분이 독점적으로 다 사가실 수 있는 것을 막을 거고 1,000개 정도의 재고가 있다고 하셨으니까 이게 판매가 다 되고 나면 자동으로 판매는 종료가 되는 점은 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자, 두 번째 제품은 일반 분들께서는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현장 일이나 공구를 조금이라도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은 써보셨을 제품입니다. 이게 꼭 뭔가 샤프처럼 생겼지만 샤프는 아니고요. 안에 철심이 들어있어서 이 철이나 단단한 모조에 마킹하는 용도로 보통 많이들 쓰십니다. 이게 지금 이사님 여기 GL2의 브랜드인가요? 예, 맞습니다. 아, 저희 브랜드입니다. 네. 이거는 원래 얼마에 판매를 하셨었나요? 원래 예전에는 소비자가 3,000원에 판매했습니다. 3,000원? 네, 예. 그럼 요거는 얼마에 판매를 하시면 좋을까요? 한 1,500원 정도 했으면 좋겠습니다. 1,500원 정도? 예, 예. 요것도 보통 공구상에 가시면 보통 다 3,000원에 구매를 하셨을 거예요. 뭐 3,000원이 국룰이니까요. 어떻게 보면. 근데 지금 1,500원에 판매하시겠다고 하는 거는 너무 저렴하게 살 수 있는 기회이긴 하지만요. 요게 좀 유행이 좀 지났거든요. 요즘 요런 타입을 또 참 안 쓰다 보니까 또 요런 이 철심을 쓰는 일 자체가 많이 줄었고요. 그래서 좀 많은 분들이 이 재고도 아까 엄청 많았죠. 5,700개. 예, 맞습니다. 5,700개 있습니다. 500원 예. 판매를 해주시면 좀 어떨까. 아니, 되도록 또 이 탑스타라는 브랜드를 많은 분들께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준다라고 생각하면은 뭐 물론 1,500원을 받으면 좋지만 그래도 500원이면 제가 봤을 때 무조건 살 수밖에 없을 것 같은 금액이거든요. 알겠습니다. 500원에 해서 가겠습니다. 이야, 이게 지금 네, 이것도 제가 당연하게 인당 구매할 수 있는 개수를 제한을 걸 겁니다. 이게 500원이면요 5,700개가 아니라 57,000개가 있어도 제가 다 사가고 싶거든요. 그만큼 정말 뭐 태무든 알리든 구할 수 없는 금액이거든요. 네. 그래서 요 지금 철심이 500원 요렇게 네. 지금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자, 그리고 이거는 홀더펜 심인데요. 이 적색이 10개 들어있는 2.0mm의 굵기 그리고 알주노초 파란보 네, 요렇게 지금 12가지의 색깔이 들어있는 홀더 펜심 요렇게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보통 얼마에 판매하셨죠? 한 1,500원도 판매했습니다. 판매가가? 네, 예. 요거는 그러면 얼마에 주실 수가 있을까요? 이게 적색이나, 이, 물론 요 안에 지금 검은색이나 어두운 색도 있지만, 이게 많이 쓰는 색상은 아니거든요. 예, 예. 분명히 모재가 흰색이나 이런 밝은 계통에만 쓸 수 있는 색상들이라서, 이렇게 또 검은색은 다 파셨을 거 아니에요? 네, 예,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1,500원에 원래를 판매하셨지만, 500원에 해드리겠습니다. 500원. 네. 야, 500원이면 요것도 제가 다 사고 싶을 만큼 금액이 좋은 금액인데요. 이게 500원이라도 너무 좋은데요. 아, 죄송합니다. 아, 저는 또 이게 또 저희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가격을 조금 낮춰야 될 의무가 있다 보니까 좀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100원에 판매를 해주시면 어떨까요? 이 지금
플라스틱 케이스 값도 안 나올 것 같지만 네, 100원에 판매해 주시면 그래도 이게 또 네, GL2의 탑스타 브랜드를 알릴 수 있는 또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네. 이 지금 만 통 있다고 하셨거든요. 수량이 만 통입니다. 이 홀다심 10개 들은 이 한 통 기준 만 통 있다고 하시니까요. 네. 네, 알겠습니다. 100원 해드리겠습니다. 와, 진짜 오늘 대박입니다. 100원짜리가 나왔습니다, 여러분. 100원짜리가. 대신에 철필을 사시면서 삿포심까지 같이 사시면 좋습니다. 이게 철필을 분리가지고 빼시고 심을 이렇게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삿포심이 나옵니다. 삿포로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아, 이랬으면은 다 팔렸을 건데, 하, 이걸 왜 생각을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게 정말 대박인 게요. 지금 탑스타 이 철심을 구매하셔서 추가로 이 홀더팬 심을 또 따로 구매하시면 같이 호환이 됩니다. 그래서 철심으로도 사용하시다가 홀더팬으로도 사용을 할 수가 있으니까 혹시나 이 철심을 구매하신다면 무조건 추가로 구매하면 네, 예. 좋겠네요. 네, 예, 맞습니다. 네, 정말 이거는 뭐 알리테모 할아버지가 오더라도 못 맞출 금액이거든요. 이 지금 플라스틱 값도 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지금 판매를 해주신다고 하니까 혹시나 홀더팬이 필요하셨던 분들, 철심이 필요하셨던 분들은 구매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제품은 조금 생소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이게 지금 철공용은 안에 보시면 이렇게 자석이 두 개가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길이를 내가 원하는 만큼 빼서요. 안에 10m 선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자석을 붙이고 이렇게 붙여서 목줄처럼 튕기는 용도가 아니라 수평을 맞추는 용도입니다. 그래서 철공용은 이렇게 자석 두 개가 들어있고요. 물론 원터치라서 쓰고 나서 누르면 안으로 자동으로 딸려 누르는 방식이라서 이렇게 닫아서 줄자처럼 보관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목공용의 경우 똑같으나 안쪽에 똑같이 이렇게 10m까지 나오게 되어 있고요. 위에서 버튼을 누르면 바늘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바늘이 두 개가 나와서 특히 이런 거는 위에 이제 목재 고정을 시켜서 수평을 보는 용도입니다. 위쪽에. 그래서 이렇게 꼽아놓고 수평을 보시고 다 보고 나서는 놓으면 안에 바늘은 들어가게 되어 있고 원터치로 이렇게 말려 들어오게 되어 있어서 닫아서 보관하면 되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매장에서도 판매를 했었던 제품이고 항상 이렇게 33,000원에 판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요건 또 얼마에 판매를 해주시면 좋을까요? 예전에는 이 제품이 판매가 잘 되었습니다. 그렇죠. 예. 형틀 목수나 이런 예, 예. 네. 많이 사가셨으니까요. 예. 소비자가가 33,000원이니까 15,000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15,000원? 예예. 예. 보통 목줄은 이렇게 해서 목을 묻힌 다음에 튕겨서 선을 만드는 제품이었다면 요 제품은 철제나 목재에 고정을 시켜서 위쪽에서 수평이 맞는지 이런 라인을 보는 용도거든요. 이렇게 차고 다니면서 자석에 붙여서 혹은 나무에 고정을 시켜서 사용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게 15,000원이면 목수하시는 분들이나 실질적으로 이런 수평 잡을 일이 있으신 분들은 사실 것 같은데 일반 분들이 아 나도 한번 써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또 못 살 것 같거든요. 5,000원에 네, 5,000원에 판매를 하면 한 번씩 또 사서 사용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니까요. 이게 또 원라인이 또 GL2 브랜드잖아요. 네, 이 제품은 이 제품 국산입니다. 네, 메이드 인 코리아. 네, 국산이고 특허까지 있는 제품이고요. 네. 네, 알겠습니다. 5,000원 해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아까 재고가 1,000개 있다고 했죠? 네, 1,000개 있습니다. 네, 정말 좋은 제품입니다. 꼭 보시고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총 5가지 제품이죠. 네, 드릴이랑 철심, 그리고 철심펜, 목재용, 철제용, 수평, 기준선, 표시장치. 이렇게 5가지 제품인데요. 진짜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아, 이만큼 또 신경을 써주시고 물론 진짜 창고에 저만큼 있는 것도 너무 마음이 아프지만 그래도 계속 저렇게 재어 있는 것보다는 조금 순환을 시키고 GL2의 탑스타라는 브랜드가 또 조금 알려질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으니까요.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릴게. 네. 이 제품은 색상은 랜덤으로 갈 것 같습니다. 요거는 색상은 랜덤으로 갈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를 부탁드리고요. 아무튼 오늘 이사님 이렇게 진짜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네, 예. 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면 한번 해주시면. 저희 GL2는 전국적으로 소매상 위주로 판매를 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오늘 보여준 제품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다양히 있으니 방문하셔도 되고 연락을 주셔도 되고 오늘 이렇게 공구 브라더스님께서 이렇게 좋은 취지로 이렇게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 앞으로도 이런 유튜브가 계속 이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야 뭐 맨날 이 카메라 앞에서 말을 하니까 괜찮지만 오늘 또 이 카메라 앞에서 처음 이야기하시다 보면 이게 굉장히 또 어렵거든요. 네. 근데도 엄청 차분하게 이야기를 너무 잘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 영상을 보신 분들께 한 가지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영상이 올라가고 나서 지금 말씀드린 수량이 모두 판매가 되고 나면은 더 이상 구매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댓글에 뭐 왜 구매가 안 되냐, 벌써 품절이냐 이런 말씀들이 많으신데 이 영상의 취지를 조금만 더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요. 부산의 제일투리라는 또 정말 크고 많은 제품들을 취급하고 있는 도매상입니다. 그래서 필요하신 게 있다면 연락도 또 한번 주시면 예, 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고 소비자분들께서는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겁니다. 제일투리 쇼핑몰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다양한 공구도 한번 구경해보시고 오늘 또 이 다섯 가지 제품은 특가로 이 정해진 수량만큼은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저렴한 금액으로 좋은 제품들을 가져가실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이사님 하여튼 오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네. 예. 부산 제일투리 화이팅!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같이 공구해요 세 번째 시간도 모두 마쳤는데요. 정말 많은 곳에서 연락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찾아뵙고 빨리 가야 되는데 제가 또 하는 일도 있다 보니까 조금씩 늦어지는 부분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시간이 닿는 한 계속 다니면서 이렇게 좀 재어 있는 제품 그리고 악성 재고들을 제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에게 좋은 금액으로 순환이 될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할 거니까요. 계속해서 우리 같이 공구해요 컨텐츠를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을 보시고 조금 더 공구 관련 좋은 정보를 받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을 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또 대구로 다시 내려갈 거고요. 내려가서 빨리 편집을 해서 많은 분들이 영상을 보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저희 영상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저는 또 다음 편에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는 공구 브라더스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